네, 오늘은 제103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좌우, 중도 모두의 힘을 모아서 광복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황제였으나 우리는 국민의 힘을 모아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멸망한 나라는 대한제국이었고 우리가 세운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뜻깊게 맞습니다. 과연 우리는 독립의 선조들께서 꿈꿨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임시정부의 통합정신, 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면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시대정신은 임시정부를 수립한 선조들이 남긴 통합의 정신입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도 통합정신이 발휘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특권층을 위한 끼리끼리 내각으로 국민의 바람은 한순간 물거품이 됐습니다. 국민 통합, 능력 중심의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윤핵관, 보은, 회전문 인사로 채워진 내각 명단을 국민 앞에 내놨습니다. 임대왕 한덕수 후보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더니 결국 윤핵관 내각으로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발표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한숨이 더 깊어집니다. 민생 경제 정책을 사사건건 발목 잡던 기재부 장관 후보자, 노민을 무시하고 환경 파괴에 앞장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기자 시절 윤비어 청가만 쏟아내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년에게 출산 기피 부담금을 물리자던 산자부 장관 후보자, 당선인 40년 친구라는 점 말고는 검증된 것이 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TK 군부 인맥 출신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윤핵관을 위한 윤핵관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철학도, 국정 비전도, 국민 통합도 없는 윤 당선인의 일기 내각 구성은 윤석열 정부 5년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원칙 있는 검증과 책임 있는 견제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겠습니다.